argentina faranno questo così. Credo che la scultura, specialmente fatta in pietra, è una cosa che ti misuri con la scultura millenaria.박은선 작가가 조각가로 자리를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내와 아이를 이탈리아로 데려오는 일이었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조각가로 떳떳하게 살아보고자 선택한 삶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겐 한없이 부족한 남편이고 아빠였다. 엄마가 집에서 한국 음식을 꾸준히 하고 애들을 한국식으로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고 다행이죠. 뭐 그래서 한국을 가끔 가면은 거부하지 않고 한국 음식도 참 잘 먹어요. 오히려 이태리 음식점 가자고 망가져 한국 가면. 단돈 300만 원을 손에 쥐고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이탈리아로 떠나온 박은선은 밤이고 낮이고 작품 구상에 몰두했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해선 잠시 잠깐의 휴식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각고의 시간이었다. 꿈에서 새로운 드로잉을 하면은 번쩍 일어나서 잠결에 옆에 스케치를 하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런 열정이었었죠. 그러니까 내 온갖 생활이 24시간 작업에 대한 열의를 갖다 보니까 꿈에도 작업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박은선은 잠시라도 틈날 때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낸다. 앞만 보고 달려온 20년.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의젓한 아들로 성장했다. 작업, 아빠의 작업을 보면은 아빠의 마음이 보여요. 진짜. 포기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하는 게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감사해요. 조각가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지금 박은선 작가가 긴장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곳이 있다. 가난한 조각가들이 집단으로 모여 창작의 열의를 불태웠던 공동 작업장. 그가 무명 시절의 가난과 서름을 견디며 밤낮 없이 작품에 몰두했던 곳이다. 여기가 제가 그야말로 10년 동안 작업했던 곳이에요. 10년 동안 여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이 공간에서, 이 딱 방 공간이죠. 이 방 공간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울기도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춥고 배고플 때 사실 눈물도 흘려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장소가 이곳이에요. 여기를 생각하면은 진짜 꿈에도 나타나죠. 박은선은 이곳에서 지독한 절망 끝에 희망을 맛봤다. 첫 작품이 판매되자 그의 작품을 찾는 애호가들이 하나둘 늘어난 것이다. 작업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 돌기둥엔 한때 이곳을 거쳐간 세 개의 조각가들 사진이 기념비처럼 박혀있다. 그리고 한국인 조각가 박은선도 세계 조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저는 분명한 천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천재 이상의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 이상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지금까지 내가 이룬 이 자리가 노력으로 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에 대한 그 소질과 자질을 50%, 그리고 노력의 50%. 그런 게 와서 지금까지 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천재가 되는 조건의 부족함을 제 노력으로 메꿔준 거죠.